연주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들으셨던 곡은 아프리칸 심포니입니다. 아프리칸 심포니는 원래 미국의 음악 프로듀서 벤 맥코이가 1974년에 발표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항상 저희 오케스트라의 오프닝 곡으로 연주해왔습니다. 붉은 태양이 내리쬐는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에서 동물들이 힘차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상되는 곡인데요. 이 곡의 지휘는 호치민 청소년 오케스트라 인스펙터인 문유진 양이 해주었습니다. The introductory song that was just played was African Symphony by Van McCoy. It was conducted by our orchestra's inspector, Moon Yoo-jin. 다음은 기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빈 소개는 오케스트라 기획을 맡고 계신 김경희 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내빈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치민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장님은 최경순 단장님이신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대신해서 최경순 와이프 대신은 김성현 사모님께서 대신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인회 회장님 김종각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 대한민국 호치민 총영사관 이동훈 영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배 친선 단체 연합회 미스터 레꾸이쩌오님. 더 ABC 인터내셔널 스쿨 헤드 오브 세컨더리 미스터 스티븐 포드. 유러피안 인터내셔널 스쿨 헤드 오브 스쿨 미스터 존 바이지. 르네상스 인터내셔널 스쿨 사이건 헤드 오브 스쿨 미스터 피터 기튼스. The 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Head of Primary, Julian Carroll. Lastly, Saigon South International School Head of School, Ms. Catriona Moran.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정기 연주회 일부 콘서트 가이드를 맡게 된 이예진, 이금주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과 기빈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Hello, we're the MCs for today's first part of the concert. Yejin Lee and 금주 Lee. We thank you all for attending the concert despite being held on a Saturday. 매년 저희 호치민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정기 연주회를 가졌었는데요. 2020년 정기 연주회는 코로나로 이제서야 찾아뵙게 되네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번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작은 행복과 희망을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저희 공연에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웃음) 오늘 연주의 첫 번째 곡은 하차트리안 스위트입니다. 하차트리안 스위트는 아람의 곡으로 영화 전쟁과 평화에 삽입되어 유명한 곡이기도 한데요. 레프 톨스토이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한 1956년에 개봉한 서사 영화이며 오드리 헵번과 멜 페러, 헨리 폰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러시아 귀족 사회의 허위와 부패를 묘사하였으며 비극적인 영화 내용을 잘 표현한 곡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The first song up in line is Khachaturian Suite. Khachaturian Suite is written by Aram and was used in the movie War and Peace. 다들 오드리 헵번 아시죠? 오드리 헵번을 생각하면 뛰어난 외모와 매력적인 웃음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드리 헵번의 뒤처지지 않는 뛰어난 외모와 웃음을 겸비한 환영책 상임 지휘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환영책 지휘자님과 호치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영화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열정적인 연주였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헝가리안 무곡 5번입니다. 헝가리안 무곡은 총 21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그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헝가리안 무곡은 요하네스 브람스가 작곡한 곡들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도 삽입되었습니다. 영화 속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어 피아노를 더 이상 치지 않는 피아니스트와 피아노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서번트 중후군의 남자 주인공이 함께 연주를 하여 매우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피아노의 멜로디를 바이올린 선율로 표현한 이번 곡은 ABCIS 12학년인 안희준 군과 KRC 11학년인 김동훈 군을 바이올린 듀엣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The next piece is Hungarian Dance No. 5 written by Johannes Brahms. This song was featured in movie Key to the Heart and will be played as a violin duo by Hee-jun An, a junior in ABCIS, and Dong-woo Kim, also a junior in KIS. Thank you.
안희준 군과 김동우 군의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연주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기 연주의 곡들 중 가장 최근에 나온 곡으로 위기의 중소기업 직원들이 삶을 힘들게 버텨내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휴먼 오피스 드라마의 OST입니다. 이 곡은 저희 오케스트라 단원 박채연 양의 아버지이신 박성열 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The third piece is A Beautiful Person by Min-gi Kim. It was used as an OST for a Korean drama called Miss Lee. This song will be sung by Song-yeol Park, the father of Cheon Park, who is a member of our orchestra.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 맘이 태어나
감미로운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다음 무대는 캐치에 삽입된 메모리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은 T.S. Eliot의 시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기반으로 한 곡인데요. 1982년 런던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흥행한 가장 성공한 뮤지컬 중 하나이며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기도 합니다. 영화 캐치는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고양이들을 등장시켜 음악의 다양성을 구현한 작품입니다. The next piece is Memory, famous by being performed in Cats, a worldwide known musical. 캐치의 뮤지컬 주인공이 된 듯 메모리에 퐁당 빠질 준비 되셨나요? 그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다음은 저희 오케스트라의 뒤를 이을 주니어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악기를 배운 지 평균 1년이 안 되는 아이들이 힘을 모아 열심히 준비하였는데요. 연주에 앞서 주니어 오케스트라의 단원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바이올린 파트에 양시영, 이주아, 김하율, 양현지, 이가희, 이혜현, 차은서, 우지호, 김민서, 김재린, 이현호, 김준범, 김준우, 곽서진, 이우성, 황준서, 김기호, 클라리넷의 김하원, 이영서, 김준민, 첼로의 김다나, 박예은, 플룻의 오수빈 양이 연주하겠습니다. 주니어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곡은 마법의 성과 어투 조이입니다. Next, we will open up the stage for the Ho Chi Minh City Junior Orchestra, consisting of young students who are expected to join our orchestra later on when ready. The songs that they will perform are consecutively Magic Castle and Ode to Joy. 다들 오케스트라 공연이 처음이라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아직은 서툴고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시작인 호치민시 주니어 오케스트라를 위해 큰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사랑스러운 무대였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1악장과 2악장입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약 한 달 전에 완성한 곡으로 클라리넷의 차분한 음색을 잘 표현해낸 곡입니다. 2악장은 특히 유명한 영화 Out of Africa에서 OST로 사용되어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역할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잃어버린 낭만과 자연으로의 회귀를 인기 이유로 뽑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다. 란 주인공의 대사가 잊혀지지 않네요. 눈을 감고 자연과 어우러진 영화 장면을 떠올리시며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The fifth stage will be decorated by the famous Mozart clarinet concerto. The first and second movement will be performed, and the second movement is especially well known for being used in the, as the OST for the movie Out of Africa. This is going to be performed by Hyun Suk Won, who is in ABCIS as a grade 12. ABCIS 12학년인 권현석 군을 클라리넷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서정적이며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왕좌의 게임 드라마 시리즈를 보셨나요? 오래전부터 꾸준한 인기를 받으며 최근까지도 방영된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원작은 판타지 소설 얼음과 불을 노래이며 허구의 세계인 7개 국가와 영맹 국가의 통치권,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드러낸 드라마입니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귀족들의 다툼과 왕권 회복에 도전하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와 흥미진진하고 탄탄한 내용 전개가 돋보이는데요. 1부 마지막 곡이 바로 왕좌의 게임의 테마곡입니다. 웅장한 멜로디와 전투적인 리듬을 ABCIS 12학년 주성원 군의 피아노 선율로 감상하시겠습니다. The last song that is going to be performed is Game of Song. This song will be performed by Seonghun Ju, who is currently a year 12 in ABCIS. And with this, the first part of the concert will come to an end. After this piece, there will be a 10-minute intermission. 그럼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무대 후에는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힘찬 박수로 무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규 연주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now start the second part of the concert. 안녕하세요. 저희는 2부 콘서트 가이드를 맡게 된 이금주, 김아윤입니다. 하윤 양, 1부 무대 어떠셨나요? 타임머신을 탄 듯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고 특히 잘생긴 외모와 연주력을 가진 남자 연주자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 헤어나오기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2부에서도 강유경 양과 박초원 양의 아름다운 모습과 환상적인 연주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Now we're going to start our second part of the concert. 2부 첫 번째를 열어줄 곡은 라 콘서트의 슈베르트 아르페지온 소나타입니다. 대중들에겐 더 콘서트라고 잘 알려져 있는 라 콘서트는 러시아 최고를 자랑하는 볼쇼이 교향악단의 유명한 지휘자였던 주인공이 극장 청소부로 전락하면서 재기를 위해 마지막 가짜 콘서트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가슴을 아리게 하는 아름다우면서 슬픈 선율과 코믹하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들로 유명해진 이 영화 OST 아르페지온 소나타는 CBIS 12학년 강유경 양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The first song of the second part of the concert is La Concert Schubert's Arpeggio Sonata. This song will be performed by Yugyeong Kang in year 12, who is currently attending BIS. Thank you.
강유경 양의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연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국민가요인 리틀 차일드입니다. 임희호, 최재웅, 안연우 양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와 선율이 어우러지는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호치민시 주니어 오케스트라의 목소리로 함께할 힐 더 월드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곡한 유명한 곡인데요. 기와와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도와주자는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라는 리틀 차일드와 힐 더 월드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 놓여있지만 서로 돕고 이겨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보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재해석해보았습니다. Our orchestra decided to perform the songs Little Child and Heal the World because as you guys are all experiencing, the world is going through a pandemic. Therefore, we wanted to perform this song to send the message of hope to the audience and give you guys strength to going through. 다음 무대 소개에 앞서 빠르게 진행되는 공연에 잠시 쉬어가 볼까요? 혹시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서 Heal the World라는 노래를 아시는 단원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한 소절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요.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역시 호치민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은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에서도 음악적 소양이 풍부하네요. 이제 호치민 주니어 오케스트라의 맑은 음색으로 힐 더 월드를 만나보시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여리고 고운 목소리에서 우리의 희망찬 미래가 느껴지네요. 이제 함께 들으실 곡은 여인의 향기 OST로 유명한 뽀르우나 까베자입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는 1993년에 개봉한 영화로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알파치노의 춤추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알파치노가 말한 스텝이 엉키는 것이 탱고다 란 대사, 이건 아마도 탱고를 인생에 비유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탱고를 추다 스텝이 엉키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도 때론 절망,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본다면 빛을 찾아갈 수 있을 거란 영화의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초반부에 잔잔한 바이올린 연주로 시작하여 중반부에 격정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유명한 곡으로 각종 CF와 영상물에서 여전히 패러디되는 추억의 명곡은 KIS 11학년 박초원 양의 바이올린 선율로 만나보겠습니다. Our next song is from the movie Scent of a Woman, Bruna Cabeza, and will be performed by a violin solo from Choeun Park, who is currently in KIS as a grade 11. 자, 그럼 박초원 양의 무대를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을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를 장식할 마지막 곡은 바로 이번 공연의 메인곡인 반지의 제왕에 수록된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2악장과 4악장입니다. 이 영화는 존 로널드 루얼 토켄의 소설 반지의 제왕을 영화화한 판타지 영화로 어둠의 제왕 사오론이 한 반지를 발견한 젊은 호비 프로도가 8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총 3개 영화 시리즈로 아카데미 사상 최다 부문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에게 매우 익숙한 곡으로 한국에서는 신세계 교향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This concert is already reaching its end. Our last song will be the main theme song from the Lord of the Ring, Dvořák Symphony No. 9, Second and Fourth Movement. 마지막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작년 2월 달에 제가 붕다오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붕다오를 다녀오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스처럼 그냥 한두 달 지내면 사라지겠거니 싶었어요. 아무도 이렇게 길게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저희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고 저희한테 사실은 언제 열릴 줄 몰라서 갑작스럽게 연주회를 막 급하게 준비해서 올리는 거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도와주시는 분들도 1년 여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연주회를 계속 미뤄지고 연주회를 하려고 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참 무사히 끝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도와주신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도와주신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한 무대 위에 모시고자 했지만 붓꽂이 사양하여서 억지로 찍은 사진 한 장 올립니다. 네, 선생님 사진 올려주세요. 네, 이분들입니다. 박수로. 정말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은 한국에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1년째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십니다. 사업이 바쁘셔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인 회장님, 특별히 한인 회장님 그리고 친선단체 여러분, 연합회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저희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앵콜곡을 준비했는데 사회자가 멘트를 줄 겁니다. 네, 사회자 앞으로. 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임팩트가 있는 곡이었어요. 타악장을 시작하는 알리는 부분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모든 관객분들께 저희의 에너지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콘서트에 참석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앵콜곡은 진성의 안동역에서라는 곡입니다. 요즘 트로트 열풍에 걸맞 흥겨운 곡인데요. 많은 부모님들은 이 노래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오케스트라의 인스펙터인 최정우 군의 지휘로 연주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동역에서 being left. It will be conducted by 정우 최, the other inspector of the orchestra. This will mark the end of our Ho Chi Minh City Youth Orchestra 16th annual concert. Hope you had an enjoyable time with us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모두 함께 박수로 마지막 앵콜곡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